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3일간 대한항공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대한항공 직원연대 운영진에 대한 보복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서울과 인천에서 일하던 정비사 3명을 부산과 제주도로 발령을 내고 경기도 김포에서 일하던 직원을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겁을 줘 다시는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노조 파괴 행위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 대한항공 직원연대 운영진들은 그동안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조씨 일가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최소한의 인권이나 민주적 의사결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그들의 폭행과 폭언에도 묵묵히 일해오고 있는 우리 내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한 조씨 일가와 그들을 보위하고 있는 현 경영진들은 한치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스스럼 없이 집회 현장에 나와 체증을 하였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고 공포심을 조장해오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의 권익을 침해당할 수 없다고 여긴 우리 내부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새 노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부당 전보 발령을 통해 그들의 폭압과 억압을 실행하는 또 다른 갑질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반칙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번에는 정의가 무엇이고 공정함이 무엇인지 꼭 깨닫게 해야 합니다. 지난 땅콩 회항 때도 조양호 회장과 경영진들은 뻔뻔한 거짓말로 세상을 기만하고 우롱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박창진 저입니다. 더 이상 선한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고 굴욕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항공 내부 노동자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